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의 여자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고 양은 천이고 음은 땅이고 그렇죠? 천은 기고 땅은 물이고 그러면은 아 여자는 어디서부터 들어왔다? 땅에서부터 왔구나. 이거는 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듯이 자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자의자에 이게 마음심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마음심은 우리 인체에 심장이 위치하는 곳이죠. 심장은 뜨겁다. 심장은 춥다. 뜨겁죠. 뜨거운 건 뭐예요? 불이니까. 화야. 더우니까. 그래서 마음심은 아 화에서 왔구나. 그래서 모든 한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만자의 한문이 있어요. 그 한자가 전부 다 어디서 왔다고요? 오행에서 왔어요. 오행의 형상, 부수, 자의 분류는 틀리지만 틀림없이 형상, 부수, 자의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서 전부 다 모든 한자가 십만자가 어떤 형태든 전부 다 자원 오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보시자고요. 발음 오행은 상생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목과 토금수의 오행을 초성을 가지고 따지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면은 그렇죠?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아, 이 이름은 아,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 오행은 어디 가서 쉽게 말해 가지고 이 자의가 뭔지 자원의 오행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 10만 개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오행을 알려면 이 사전 뒤에 보시면은 사전에 보시면은 어떤 페이지든 보시면 맨 오른쪽으로 자원오행이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한 5,694자의 글자에다가 각각의 자원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원은 여러분이 일반 옥편을 보시거나 아니면 무슨 네이버에 무슨 저 검색창을 통해 보시거나 볼 수가 없어. 오직 성명학 책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원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이 성명학 책 사전을 보지 않은 분들이 이름 지을 때 반드시 빼먹는 게 자원을 빼먹어. 그러니까 이 자원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럼 이런 문제예요. 자원은 언제 쓰는 것일까? 자원은 사주팔자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사주팔자를 풀어서 어떤 사람이 목화 토금수 중에서 나를 중심으로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일간이 신강하면은 신강 신약하면 신강하면 십성에 무엇을 취한다고요? 식, 재, 관을 가지요. 그쵸? 신약하면은 인성과 비겁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렇다고요. 그래서 일간이 신강하면 식재관이 용신이고 신약하면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더라. 내가 일간이 신강한데 경금이더라. 일간이 그럼 당연히 이 사람에게는 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이 있고 화가 용신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사람 사주를 풀어보니까 아,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데 아, 이렇게 인성과 비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없는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 보충해 줘야 돼요. 반드시 이름에다가. 이것이 자원오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발음오행은 상생이 중요하다. 반드시 상생해야 돼요. 그러나 자원오행은 상생은 참고만 하면 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신강 신약에 따라서도 그렇지만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없는 오행을 보충한다. 없는 오행의 자원을 보충한다. 두 번째 약한 원국의 약한 오행을 보충한다. 자원. 세 번째 막힌 오행을 보충한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자원 오행을 알려면은요 사주팔자를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못 풀면은 자원이 뭔지를 모르고 또 무엇이 없는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강 신약도 알아야 되지만 자원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발음 오행은 상생의 기법이 적용되지만 자원 오행은 상생의 기법은 참고만 한다. 그러나 이왕이면 상생이 될 수 있도록 놓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참고는 하지만, 그래서 자원 오행은 상생이 반드시 안 돼도 좋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들어가시게 되면은 진신이니 그 다음에 무슨 용신이니 상신이니 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용법들이니까 일단은 나한테 없는 것을 제일 첫 번에 하고, 근데 어떤 거는 보니까 다 있어. 목화 토금수가 오행이 그럼 무엇을 갖다 쓸 것인가. 자, 이랬을 때는 내가 신강하다,